자, 오실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어떤 일이셨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?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이첫 번째 영상은요, 이제 축구장에 있는 모습인데요. 이 그리스 2부 리그에서 이렇게 네. 들것에 실려나간 선수. 어이구, 아이고. 들것, 아파 죽겠는데 저 넘어져가지고 지금 더 아프게 만들고 한 번이면 일단 또 넘어집니다. 저게 같은 편이 아니라서 저러는 것인지 계속해서 실수 연발인데요. 저 선수 나 죽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브라질의 상팔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깔고 앉았습니다. 아니, 뭐 하자는 플레이냐, 지금. 굉장히 화가 났는데. 아예 그냥 엉덩이를 주저앉습니다, 이렇게. 저건 뭐 하자. 저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선수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.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오마이갓입니다. 오마이갓이라는 감탄사가 안 나올 수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이건 어떻습니까? 물개인데요. 저 보드에 좀 올라가고 싶어서 연신 저렇게 힘을 써보는데 물개가 몸이 미끌미끌하잖아요. 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저 한 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 따라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스르륵, 스르륵 계속 미끄러지는 그 장면. 아, 애를 쓰고 있는데 저게 잘 안 됩니다. 올라가고 싶지만 안 올라가집니다. 끝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. 네. 포기할 때 됐는데 포기 또 안 하네. 바다에서 살고 바다의 왕자가 된 그 물개조차도 역시 서핑 보드에서는 뭐 어찌할 방법이 없겠군요. 예능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외신 영상 두 가지까지 소개해드렸고요. 자,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10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